이번에는 아까 이야기하신 거 재밌게 이야기해주셨는데 네. 점집 뽕 뽑는 법. 점집 뽕 뽑는 법? 네. 현진 무당이 알려주는 점집 뽕 뽑는 법. 아니 이게 손님들이 되게 웃긴 게 모르겠어요. 이게 점집에 오시면 뭔가 모를 큰 환상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물론 정말 이런 신의 공수가 드라마틱하게 나올 때도 있어. 근데 속된 말로 와가지고 이게 뭐 언니들한테 들었는데요, 뭐 제가 뭐 아는 이모한테 들었는데요, 점집 가서 입을 꼭 다물고 있으래요, 이렇게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영검이 없으신 분들이나 영험함이 없으신 분들은 죄 던질 거야. 흔히 말해 모든 주어를 크게 던져서 여기서 하나만 걸려라 이러고 낚시를 할 거야. 근데 대다수의 이제 영험함이 있고 영검함이 있으신 분들은 너 뭐 때문에 왔지 이게 나와요. 그러면 수긍을 해 좀. 대답을 크게. Yes or no. 왜? 나 소리당이 잠원동 할머니가 이거 촬영하는 거 보면은 이제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알 거야.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말씀해 주세요. 똑같잖아. 사람도 신이랑 똑같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티키타카 흥이 나야 공수도 빵빵 나오는 거고 이게 사람이 타다다닥 무당이 치고 나가면서 사람이랑 같이 합심이 되는데 입 꾹 다물고 있어. 너 맞추나 보자. 무슨 뭐 시험 보러 왔어? 우리가 뭐 시험 감독한테 지금 뭐 테스트 받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속된 말로 귀한 시간, 큰 돈 들여서 왔으면 이왕지사 뽕을 뽑자 이거지. 그러기 위해선 대답을 크게 크게 하셔라. 무당도 사람이기 때문에 신의 영험함을, 신의 공수를 잘못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선생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사람이 아라고 말했지만 어라고 알아들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답을 크게 크게 하셔라. 그리고 또 하나, 아닌 것 같은 걸 말을 할 때는 과감히 좀 잘라라. 듣고만 있지 마. 무당 입 아파. 근데 웃긴 게 손님들도 요즘은 하도 뭐 이런 유튜브 콘텐츠도 많고 많은 곳을 다니시다 보니까 능구렁이들이 많아. 근데 다만 하나 주의할 점이 그거예요. 무당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 되도록 yes or no를 크게 크게 대답을 하셔서 맞으면 맞다, 선생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선생님 어떠한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의중을 물어봐라. 그게 신의 공수니까 그 의중을 물어봐서 본인의 상황은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아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셨나 봐요 하면서 조금은 맞춰가봐라. 그러면은 정말 점집 가서 돈 아깝지 않게 뽕 뽑을 수 있다. 왜 흔히 말해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은 뭐 내 사주의 철학에 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걸 뭐 물어봐라 이러는데 무당은 철학이 아니에요. 신의 영검함은, 신의 공수는, 신점은 철학이랑 다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내가 알고 있는 나의 현재 상황을 무당이 톡하니 던졌을 때 잘 맞춰서 같이 통역을 하고 해석을 하고 상담을 해라. 그러면 충분히 뽕을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어우, 말하는 사람 많아.